우리 보통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고 평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우리 대통령이 나빠, 어리석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우리 대통령은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특별히 어리석은 사람도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을 하기에는 예 대통령을 하기에 그렇다는 거지, 그냥 보통 사람으로 보면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평균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미워하는 만큼 미워하고요, 평균적으로 남북관계의 역사를 아는 만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국가의 대통령이 평균적인 시민만큼 밖에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잖아요. 아, 이야기하면 또 열받네. 사실 우리 대통령이 그저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남쪽으로 오세요, 자유의를 찾아서 오세요, 이건 진짜 생각 없는 말이에요. 생각이 없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생각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만약 둘이 대화를 한다면 썰전에서 뭐 출연하셔서 대화한다면 물어보고 싶고요. 오라고 하셨는데 한 200만 명 서울로 와버리면 어떡할래요? 아, 200만 명 내일 당장 오면 어떡하냐고요? 개성 평양에서 200만 명이 일시에 내려와서 저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대통령은 그 사람들 그 200만 명한테 뭘 해주겠어요? 해줄 게 없죠. 여기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여기는 노동시장이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다음 북한 주민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다 적용해야 돼요. 곧바로. 그러면 대부분이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될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두 배로 증가하죠. 졸지에. 그러니까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못 올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올 거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그렇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렇게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말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평균적인 시민으로서는 괜찮아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니까.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부적합하죠. 근데 누가 뽑았어요? 우리가 뽑았잖아요. 이때 우리라 하면 대한민국 국민, 여기 모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야 별로 없겠지. 대한민국의 평균적 국민들이 뽑아준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러니까 뽑힌 거죠. 자기가 뭐 총 들고 거기 간 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모이면 나라님형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민주주의의 장점이잖아요. 뭐 제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막 미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예, 가셔서는 안 될 자리에 가신 분이다. 그분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분은 정책에 대한 이해 능력이 전혀 없는 분이어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예전부터.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누가 밑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누가 좋은 얘기를 하고 누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지를 구분을 못해서, 예, 결국은 아부 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모여서 대통령을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저의 예상이 적중하고 말았어요. 물론 제가 늘 예상하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정현 대표가 3주 단식을 할 걸로 봤거든요. 그게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 기간이 그랬는데, 그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 같아요. 3주일씩이나 단식을 할 능력이 없는 분이더라고. 일주일 만에 아웃 그렇게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남북관계를 이렇게 몰고 가는 거,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어떤 나쁜 의도가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단지 어리석어서 그렇다고 봐요. 어리석어서. 만약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몰고 가는 거라면 저는 오히려 훨씬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이 이런 의도로 이걸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당신도 득볼 게 없다. 고로 그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 당신에게 더 이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할 수가 있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면.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북한이 미우니까요. 그리고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욕을 먹을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감정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북한 좋아하시라고 물어보면 싫어가 압도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치 권력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중의 심리에 편성해서. 이런 사람은 정말 바뀌기 어려워요. 이명박 대통령보다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훨씬 바뀌기 어려워요. 이명박 대통령은 때로 알면서도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나쁜 짓인지 알면서도 하던 사람이에요. 요거는 속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속인 사람이에요. 예, 근데 정말로 이명박 씨가 댐을, 강에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면 맑아진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 좀 나빠지겠지. 그럼 어때?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알고 거짓말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알면서 거짓말 할 뿐이 아니에요. 완전히 정직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대로. 그래서 진짜 바꾸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1년 반 동안도 남북관계에 어떤 작은 변화도 안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